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공수정의 확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불임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수정의 경우는 보통 이제 남성 쪽에 어떤 불임의 요인이 있을 때 뭐 정자의 개수가 적다 아니면 정자의 활동력이 약하다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되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여간에 정자를 선택을 해서 그 정자를 자궁으로 이제 주입을 해서 인공수정을 하면 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수정의 확률 성공할 확률이 뭐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게 인공수정의 성공률이 낮아지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불임의 원인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채취한 정자가 건강한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수정된 수정란이 건강한가. 물론 그 수정란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난자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정자와 난자의 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정란이 제대로 또 자궁에 내막에 착상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불임의 치료 이것을 같이 하면은 우리가 인공수정의 그러한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혹자는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죠. 인공수정을 할 때는 뭐 한약을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어떤 근거에서 나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이나 뭐 그런 실험 데이터 아니면 우리가 한의원에서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인공수정을 하기 전에 한약의 복용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의 질을 강화시키고 또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서 이 수정란이 착상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궁의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인공수정의 성공 확률을 많이 높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궁에 메마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분들이 아주 마르고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몸집을 좀 붉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혈액량을 많이 늘려줘서 자궁이 따뜻한 상황에서가 돼야 임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툰드라 이런 굉장히 추운 지방, 추운 지역의 그 동토 얼어진 땅에서 결코 우리가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을 많이 늘려줘서 자궁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임신의 확률을 높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수정을 하시기 전에 한약을 복용을 통해서 정자의 질을 높여주고 또 난자의 질을 높여주고 또 그러면 자궁의 상태를 개선하는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